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대 주요 지수 등락이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나온 경제 지표 중 8월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였지만 실업 지표가 다시 살짝 둔화됐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매물을 소화하면서 현재 양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현재 0.14% 낙폭으로 3,12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거의 1,180원선까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3,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비슷한 낙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8% 하락한 103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방어해주면서 역시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개별주들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항공과 여행 관련주 일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어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소식이 나오면서 항공 우주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모멘텀을 안고 코오롱 그룹주들의 급등세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과 코오롱 인더, 지주사인 코오롱까지 모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현대중공업은 장 초반부터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오가다가 현재는 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주사들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지주를 포함해서 조선주들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카카오의 추가 하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슈에 있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휴 전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강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은 이제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일단 오늘은 이제 야간에도 미국 시장 코드라프 위칭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면서 장 후반까지 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장은 닫혀 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평범한 시기는 아니죠. 코로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오늘 제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 화이자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두 달이 지나면은 백신의 그 효력이 6%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계속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아니다. 뭐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접종을 하면은 항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제약사하고 이제 국제보건기구하고 이제 의견이 지금 대립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제약사 의견 어쨌든 약은 맞는 데니까 제약사 의견대로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
가 백신이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축소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은 이제 맞았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시장 미국의 이제 컷오프 위치인데보다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제 추석 연휴죠. 네. 일단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쉬고 목 금 이제 이틀 이제 남고 하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최근에도 미사일을 쐈죠. 네. 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제한적인 걸 일단 테스트했습니다. 북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테스트 한번 한 셈이 돼버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우려감을 줄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이야기들 이게 이제 원데이 투데이 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 반 넘게 된 이슈입니다. 거기다가 테이퍼링 이슈 마찬가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 기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풀려져 있는 양적 소위 말해서 풀려 있는 이제 유동성 자체는 미국에서도 계속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을 강하게 이제 짓누를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들은 어쨌든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슈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은 그게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고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이나 조금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면은 오늘 장 후반쯤에는 한번 조금 이제 비중을 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팔았다가 며칠 후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사도 뭐 개보름 엄청나게 뜨지 않거든요. 해봤자 뭐 많이 해봤자 1% 정도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사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본인의 이제 자금 운영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활자금을 끌어가지고 쓰신다면은 오히려 좀 줄여봤다가 나중에 다음 주 목요일에 사셔도 괜찮고 나 이 종목은 들어가 있는 돈은 생활자금이 아니라 뭐 한 1년, 2년 가져가도 되는 장기 자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조금 접근해 보셔야 되고 같은 종목, 같은 가격이더라도 내가 운영하는 자금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조금 0.04%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보아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올해 어떻게 보면은 내내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추세적으로 빠져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니까 관심을 가졌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도 지금 약세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때 항상 이제 악세 뉴스들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강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평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만 가격대 구간에서는 어쨌든 쌍바닥을 찍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3200선까지 올라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할 수 있는 구간이겠다. 지금은 지수보다 지수 자체는 하방으로는 쌍바닥 구간이 나오는 자리고 상방으로는 또 이평선이 위에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요소와 플러스적인 요소가 지금 상존에 있고 앞으로 추세를 모색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일 때 오히려 개별주들은 사실 가져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 핫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제 그 어제 토론회도 있었지만 토론회에 따라서 뭐 종목들 희비가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괜찮은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인데 저평가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은 급등락 심한 종목들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종목,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들, 테이퍼링 우려나 델타 변이 우려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쯤에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3200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지수 흐름과 또 개별주 장세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스앱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이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주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한 21선 부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176%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을 저희가 뭐 며칠 전에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가 올해 3월 5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6개월 반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이나 강한 수익을 노리시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팔 수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갈대처럼 움직인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빠른 수익을 얻고 싶다가 또 어떨 때는 큰 수익을 얻고 싶기도 하다가 큰 수익 내려고 좋은 종목 들어가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또 가는 종목도 보이면 빠른 수익을 얻고 싶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전략을, 그러니까 빠른 종목은 이 정도 비중으로 포트를 만들고 길게 가져갈 종목은 이 정도 비중으로 포트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차트 이제 한번 타점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3월 5일인데 3월 5일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희가 말씀드렸던 3월 5일 자리가 여기 봉입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양봉 3개 나왔을 때 딱 이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자리도 전에 이제 한 1월 2월 정도에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눌림목 형성되는 걸 확인하고 드렸다라고 딱 이 구간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구간 이후에 점점 양봉이 나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추세를 타고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더니 어느새 지금은 이만큼까지, 네. 여기까지 올라가서, 네. 이제는 뭐 여기 동그라미 찍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하고 있고, 중간에도 눌림목을 주면서 한 번씩 매수 타점을 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폴더오픈 관련 이슈가 이미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타점에 들어간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인내를 하시는 것도 매매에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리뷰를 드렸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남은 절반은 현재 구간에서 21선 인근에 지지가 나온다면 추가 형성도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차익 실현 후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를 대응하시고, 만약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미 이슈가 다 나온 상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기를 해놓고 꾸준하게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신 분들이 이제 그 수확을 얻는 거거든요. 나는 씨도 안 뿌리고 모내기도 안 하고 잡초도 안 뽑을 거고 그냥 벼만 추살된다 하면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미 다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또 저희 이제 퀴즈 풀어주시거나 또 저희 종목 진단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무료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참조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이슈가 이번에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시고요.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지지 여부 확인해보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앱픽 점검까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추석 전에 마지막 또 있을 기회죠. 또 온라인 강연에 설명 들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추석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추석 이후에 전략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강연의 USB도 그냥 뭐 대량 살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 4시 유튜브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가지고 오시는 게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오후 4시가 되면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링크만 요즘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뉴스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진단도 노란 톡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QR도 어렵다. 뭐 이제 급변하는 세상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문자도 #3772니까 #3772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문자에 이제 그 수신번호를 #3772를 그냥 010 이거 대신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3772를 써주시고 적중 또는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 선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9월 17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힌트를 잘 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오답이라던가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첫 글자가 엄청난 힌트인 것 같아요. 휠로 시작하는 휠 땡땡땡땡땡 맞는 5글자 종목인데 힌트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제 뭐 휠자만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정답은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시나요? 네. 휠 얼라이먼트 모르시는 수도 있군요. 네, 뭔데요? 운전할 때 네. 자동차에 이제 그 틀어짐을 이제 휠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제 장롱 면허라서. 아, 그래요? 네. 아, 면허 있으시네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도로 위에 무서운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운전을 난폭하게 하시는 분보다 이제 장롱 면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일단 휠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브랜드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작년엔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었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매출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브랜드 특히 신발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경우들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성복들을 사기보다는 캐주얼 패션들이 많이 이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그런 브랜드로 여러분들 최근에 매출 증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경기 둔화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코로나 델타 이후에 코로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한번 이제 빠졌었긴 했는데 오히려 실적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는 좀 빠진 이 구간 정도에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이제 그 회사에 신발을 사려고 네. 인터넷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생겼는데 사지를 못했어요. 왜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발 신발도? 예. 신발도 안 맞으세요? 예. 그럼 어떡해요, 신발은? 그래서 네. 그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니까요. 290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대부분 신발이 280까지가 아 진짜요? 한계치거든요. 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화는 290 그리고 구두는 295 정도를 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TMI네요. 네. 신기 네, 때문에 말씀하세요. 이제 그 대부분 맞춤을 신거든요. 어쩔 맞춤. 수 없이 예 구두도 다 맞춰서 신는데 그 신발 만드시는 분들께서 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그러니까요. 그,
특히 이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구두를 사려고 매장에 들어가면은 일단 맞는 거를 골라야 돼요.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요즘 저번에 이태원 가가지고 뭐 쇼핑하실 거라고 아 그거를 저희 네. 이제 그 여기 이데일리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저와 이제 네. 덩치가 만만하신 분이 다른 분이 네 다른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태원을 가라. 지금 전문가님은 백화점을 가면은 맞는 걸 골라야 되지만. 이태원을 가면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태원의 최대의 자존심이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운동화 하면은 약간 이제 어글리 슈즈라고 하죠. 그렇게 유행을 했던 필로 맞아요.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회사의 종목. 여러분들이 상품 후기와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조해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태원을 갈까 말까 했던 게 그냥 작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가셨다는, 아직 자존심이 살아 계시다든. 아, 이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네. 거기까지 발 를 넣으면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백화점에 네.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은 그 마지막에 데드라인이 네. 아닌가. 돌아오지 못할 선 같아 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화점에서 계속 쇼핑을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휠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의류주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이 회사의 이 브랜드의 운동화를 하나 신고 있는데 뭐 예쁘다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1차 힌트 여기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굉장히 또 쉬우니까 샵 3772번으로 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또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드림 시큐리티 오늘 5,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 좀 하단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사실 저희도 이 종목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박스권 매매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 그 지금 온라인 이제 거래들도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은행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종목 역시 그 온라인 보안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 회사고 영업이익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견실한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5,800원대면 사진 구간이 사실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정도를 잡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 사실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매매를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상단이지만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반드시 이 정도로 계속 흘러갈 거라는 게 아니라 깨질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반 그리고 팔았다 샀다 할 수 있는 비중을 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물려있다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이 깨졌을 경우에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깨졌을 때 한 4,700원 선에서 짧게 손절가 잡고 손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되 손절가 4,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6,000원 인근 정도에서는 박스권 상단에선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로 보시고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손절가는 4,700원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인 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8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30%로 손실 중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추석 지나고 반등할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KH바텍 거의 대표적인 폴더블폰 관련주이죠. 역시 이번 달 초에 고점 31,950원 찍고 나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선도 좀 이탈이 되고 있고요. 오늘 25,450원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그냥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저희가 리뷰했던 파인테크닉스랑 완전히 반대죠. 파인테크닉스는 같은 폴더오픈 관련주라도 미리 대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밥을 지으려면 이제 쌀을 짓고, 이제 뭐 뜸을 들이고, 뭐 이것도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도 씨도 뿌리고, 물도 대고,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모내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결과만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슈가 탔는 종목들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KH 같은 경우를 만약에 파인테크닉스가 아니라 KH 바텍을 똑같은 날 3월 5일날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의 한 2만 원 정도에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수익으로 따지면 파인테크닉스만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고점 뭐 3만 1000원대 이때 못 판다고 하더라도 한 중간에 한 아까 매수가 말씀드렸던 마이스가 27,000원에 파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한 30% 이상, 35% 정도 수익을 날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27,000원에 팔아야 될 때 사버리니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일단 22,000원까지도 일단 열려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제 실적으로 가려면은 많이 빠지면 22,000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은 실적주로 나중에 실적 보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차라리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한 22,000원에서 23,000원대에 나중에 조금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구간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라는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손절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꾸준히 끌려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폴더오픈 이슈가 이미 나왔잖아요. 잘 팔린다는 것도 나왔고, 뉴스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실적 나오려면 또 뭐 올해 지나고 내년 또 3월 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금 들어가신 자리는 이슈로 들어간 거는 맞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보단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시려면 22,000원대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슈 때문에 급등한 다음에 좀 조정이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실적 모멘텀으로 반등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22,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매수가 3만 500원에 10% 오늘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오롱 글로벌도 오늘 4% 이상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만 500원이시면은 오늘 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요 최근에는 신사업 풍력이나 수소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좀 매수가 높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만약에 이제 종가에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구간도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에 고점 좀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 때문에 종가쯤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연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가의 시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봉이지만 이런 종목 종가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음봉이 아니고 양봉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한 4% 5% 상승으로 끝난다 그러면 종가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냐면 오늘 사서 오늘 물리고 오늘 걱정을 하면 이 종목 못 가져가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100% 넘게 수익 났다 얘기지만 이 스타트 지점과 끝 지점을 보면 170% 수익이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눌렀다가 뺐다가 호가 눌렀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윗골이 나왔다 밑에 골이 나왔다가 위에 골이 나왔다가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반년 동안 버텼을 때 이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사시고 하루 만에 지금 걱정하시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기가 힘드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가가 안 좋은 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샀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 종목을 10%의 비중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자마자 문의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반대로 내가 이 종목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산 다음에 내려왔으면 땡큐 하면 더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확신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중 축소 이게 말씀드리고,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전고점 한 28,000원대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보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들어가신 이분께는 비중 축소 의견. 심리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결과적으로 뭐 50% 100% 가도 그거 내 거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게 그런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같은 종목이지만 다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 않으면 오늘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차원에서 비중 조절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4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매수가 1690원에 비중 10%입니다. 작년에 지인 추천으로 매수했는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고점이 한 2000원 이상에서 경신을 했다가 현재는 124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매수하신 지 좀 몇 달 되신 것 같네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오래됐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1690원이고 사실 가격대도 납득이 안 가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 가격대 납득이 안 가는 가격대도 아니고 아마 사셨다고 하면은 만약 작년에 한 9월, 10월이나 12월 이럴 때 샀다면은 납득이 되는 가격대예요. 왜냐면은 슈팅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 샀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하방으로 잡혔던 종목을 굳이 이제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다른 이제 그 휴대폰 모듈이라든지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아까 KH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폴더블 이슈가 약간 조금 지나가면 뉴스가 좀 지나가면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실적 보고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문제보다는 손절을 못하신 게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8월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 급락했던 자리가 나와서 이 자리 이후에 만약에 단기 쌍바닥을 찍어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1600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어차피 이까지 버티셨으니까 네. 손절가 1150원, 목표가 1600원 잡고 짧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맥 같은 경우에는 소절가 1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휠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 김유정님이 광고하냐는 댓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브랜드 하면은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지금 몇 년째 굳건하게 광고 모델로서 아주 잘 하고 있고 또 너무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멋있게 나온 CF나 화보가 많아가지고 저거 하나만 고르기가 좀 어려웠긴 했는데 저기 맨 왼쪽에 브랜드 이름 보이시죠? 네. 예, 예, 예. 그거를 적어서 잘 이 종목 이름으로 잘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핏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눈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네네. 저희 시대 옷 아닌가 저거? 브랜드가 후브 아닌가요? 후브? 후브로 네? 보이는데. 네? 후브라고 모르세요? 네, 그건 모르고요. 네, 후브처럼 생겼네요. 제 이제 브랜드가. 후브? 후브라는 후브? 브랜드 모르세요? FUBU예요? 아, 정말 이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울 일입니까? 후브도 모르고, 이제 뭐, 네. 휴만은 아시죠? 아, 그건 알죠. 그건 뭐 지금도 할리니까. 옛날에는 네. 그런 이제, 그 약간 힙합스러운 브랜드들, 이제 힙합 바지를 입고 다닐 때, 그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사라졌나요, 있었습니다. 사라졌나요, 그 브랜드는? 후브 옷은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네요. 최근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추억도 생각나는데 그건 네. 아닙니다. 필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다섯 글자입니다. 이제 지주사 느낌의 이름을 마지막에 갖고 있고 앞에 두 글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고 이제 휠이라고 돼 있지만은 영어로 이제 F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아실 수 있을 거고 네. 뒤에 있는 이제 세 글자는 이제 지주사다 이런 느낌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뭐 쉬운 종목이지만 만약에 어렵다 혹은 오늘 추석 아니겠습니까? 추석이죠. 추석 기념 내가 이영재 전문가를 웃겨보겠다. 아, 웃겨보겠다. 김동원 앵커를 웃겨보겠다 하는 재미있는 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 가는 길에 같이 들으면서 가실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희가 4시에 라방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들으면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반차를 쓰고 네. 그런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USB 공상 강의도 드리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추석 지나고 아침 장전부터 받을 수 있는 개별 종목들 무료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연휴를 앞두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음 장벽이 났거든요. 오늘 살짝만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제가 좀 많이 웃어드릴 수 있으니까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시라는 말씀까지 오늘 2차 힌트를 여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의류주 휠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 38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옴니시스템 매수가 3,6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입니다. 답답합니다. 좋은 해결법 좀 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굉장히 좀 심했네요. 최근에 고점이 3,760원이었는데 이분 매수가가 3,600원. 딱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정전 난다 뭐 만다 했던 그 시절 네. 실제로 이제 뭐 전량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한 번 이제 강한 상승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신 가격이 3,600원 때면 딱 거의 고점이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그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이제 매매하는 거 방송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고점에 이거 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본인도 사실 이런 경우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한참 이제 뉴스가 막 나오는 그 시절 생각하면은 막 내일도 뭐 나올 것 같고 내일도 갈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일도 갈 것 같다는 감정이 스스로가 느끼는 판단인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도록 펌프질을 한 건지 언론에서 펌프질을 한 건지 또 주변에서 펌프질을 하고 인터넷에서 펌프질을 한 건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사신 이후에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바닥권이 만약에 한 2,000원권 여기 빠지면 정말 이제 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면은 테마성으로 엮여있다가도 그 테마가 나중에 이제 테마성이 좀 빠지면 이제 빠지겠죠.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은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또 실적 부각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다가 하방까지 만약 깨져버린다 그럼 정말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손절가 2,000원 드리고 2,000원 깨지면 일단 절대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면은 짧게는 2,400원에서 2,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가 전에 한번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실도 크시고 하신 만큼 만약에 이 종목이 2,5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옴니시스템은 손절가 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2,500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일특강 매수가 19,65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빠진 후 상승하지 않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15,850원인데 중소형 철강주인데 다른 철강주들과 좀 움직였던 시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고점 경신하고 나서 또 쫙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진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이제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네.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네.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식이 좀 늦게 돌아간 측면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전에도 미리 이제 올해 초부터 움직였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간 자리가 19,650원이면 거의 2만원대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보는 비슷한 차트 겁니다. 슈팅 나오고 고점에서 밀려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 밀려 들어갈 때 보면은 가장 밑에 제가 이제 깔아놓으신 거 보면은 이 밑에가 이제 이 삼각 녹색이 이제 바가 뭐냐면 뉴스 플로어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면은 뭔가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길어지고 뉴스가 없으면 이제 잔잔해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딴 때는 잔잔하다가 마침 고점인데 그때 막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좋은 종목이고 뭐 뉴스가 뭐겠습니까? 급등하고 있다. 뭐 잘 가고 있다, 철강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 몇 프로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뉴스들을 보고, 차트를 보니까, 진짜 급등하고 있어. 그러면 내일도 급등하겠네? 이렇게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종목을 판단하고 샀는지, 아니면 뉴스에 딸려 들어가는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21선 지지는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오늘은 파실 때는 아니에요. 이 종목 자체는 오늘 파실 자리는 아니고, 추석 이후에,
형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고 쌍봉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4,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18,5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 정도 21선을 눌림목으로 하는 반등은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 매수가 2276원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사서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는 한 2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예전에는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탄소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횡보해서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슈팅이 나오면은 올라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뭘 하나 주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특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더 종목이 좀 강하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 종목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횡보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보면 꺾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가격대가 2,276원 비중 10% 정도시면 이 정도 구간이신데 지금 박스권 상단에 막혀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돌파를 못하고 밀려내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많이 되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에 하방은 잡았던 전저점 인근은 좀 지지를 해주는 강한 저항 지지선 라인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이번에 내려올 때도 지지가 되준다면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횡보했던 이 횡보했던 자리 이후에 깨웠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터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이 하단 자리 여기가 한 1,700원 정도 구간이니까 1,700원 정도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소위 말해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탄소 배출권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도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 정책들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1,700원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짧게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퀀타 매트릭스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30%, 상장 때 매수 계속 하락세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상장을 했는데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을 저 생각에는 바닥을 한참 잡은 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보고 다다음 달에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년 후에 보고 1년 후에 보면 그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잡긴 잡았지만 지루하게 횡보를 계속하다고 좀 더 빼고 하다가 나중에 한 1년 후에만 보면 이제 올라왔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중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이 종목의 손실을 찍어서 쳐서 나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가 지금 매수가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14,300원이면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 손절을 어떻게 못 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손절을 하시거나 여기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이 난 종목만큼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을 비중을 줄여나가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휠라 홀딩스입니다. 네. 일단 목표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시초가 잡아왔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잡아왔고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3,000원 잡아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많이 올라왔다가 네. 횡보 후에 한번 이제 급하게 내려온 자리가 있습니다. 내려온 자리 이후에 장기 입형 때 매물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바닥을 잡는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측면, 실적도 올해 상반기도 올라오고 있는 측면, 실적 시즌 때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고, 실적 시즌 전에도 이슈를 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엮여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 힐라홀딩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문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9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56번님은 정답 문자 맞춰주시지 않으셨고요.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아나운서님 후보를 모르시다니 젊으시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또 김상현 전문가님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젊은 척을 하거든요. 우리 저희 중에는 또 제가 최연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후보를 모를 수가 있나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네. 저희 이제 유튜브 창에 넣었었는데 뭐 카운트다운 그렇죠. 옛날에 카운트다운 잘 나왔고 카운트다운도 브랜드 이름이에요? 네. 그 지금도 있을 텐데 아마. 아 그래요? 네. 그 김원준 씨가 네. 광고했던 것도 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옛날 저희는 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제 힙합 바지 입고 벨트 이제 그 무릎 아래로 늘려놓고 벨트를 무릎 아래로? 예. 아 모르세요. 이게 하면서 벨트를 끝에 남잖아요. 아, 그거를 무릎 이걸 무릎 아래로? 아래까지 이렇게 아. 하고 친구들끼리 이거 돌리면 싸우고 막 이런 거 놀았어요. 진짜요? 벨트 돌리면서 친구들끼리 막 이러고 싸우고 네. 그러고 놀았는데 참 어느새 그 힙합 바지가 지금 집에 어느 날 이제 옷장을 정리하다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입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 근데 네. 힙합 바지가 아니에요. 아 스키니가 됐나요? 네. 그래서 아 그럴 수 힙합 있습니다. 바지가 스키니가 된 거는 바지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 스키니가 되었습니다. 바지가 잘못했네요. 아, 자, 다음 문자를 또 읽어볼게요. 이분은 문자를 너무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보자면 이제 5125번님 이영 전문가님 구두 사이즈 고심 있으시네요. 저는 팔 때문에 와이셔츠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라고 또 공감해 주셨고 저희 프로그램 또 마음 편히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뭐 위로가 되고 미소 지으면서 쉴 수 있다. 그리고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한가위 복 많이 받으시라는 문자까지 길게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읽어드리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네, 감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QR코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 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환율이 현재 1178원까지 오르면서 환율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고 현물시장에서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내면서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이 좀 보이긴 했지만 이내 지금 다시 빨간불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0.08%대 소폭의 상승 보여주면서 31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3,5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지만 외국인들 매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매도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의 출렁임을 이겨내고 그래도 다시 좀 빨간불로 전환시키는 모습인데요. 0.14%대 강세 속에 10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그래도 외국인들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1위로 올릴 만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요. VI도 발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6만 원이었는데 시초가 현재 11만 1천 원에 형성이 됐고요. 지금 약간의 좀 내림세가 있지만 다시 좀 올려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대 강세 속에 11만 8천 5백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한 이후에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렸기 때문일까요? 조선주들은 현재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6%와 2% 넘는 지금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모회사의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10%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0만 5,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산업에서 지금 기대감을 안으면서 코오롱 그룹주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오롱 그룹주 모두 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료 소재 개발 쪽인 플라스틱이나 코오롱 인더 쪽도 함께 6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도 4%의 강세 흐름 속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항공과 여행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고 또 유럽의 항공사가 이제 승객 수를 10%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요. 현재 2.6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내외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